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6권에 삽입이 되어 있는 곡이고요.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곡은 앞에 전주 부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팝뮤트라고 하는 이런 매력적인 어떤 음향, 음색,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기적이 울리는 듯한 이런 소리까지 해서 마치 고향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어떤 그런 풍경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멋있는 전주가 되죠. 자, 이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연주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예,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두 마디를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해 놓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악보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곡의 원조는 나훈아 씨는 G 마이너로 부르게 됩니다. 어떤 그 라이브 방송에는 G 샵 마이너로도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샵이 하나 붙은 E 마이너로 편곡을 했습니다. 이제 원 나훈아 씨의 목소리만큼 내가 높여서 하고 싶다. 그러면 카포를 3플랫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냥 여기서부터 E마이너라고 간주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원 오리지널 음원과 똑같아집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카프를 풀고 그냥 E마이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두 마디를 보시면, PIZZ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음악의 용어에서는 피치카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클래식 용어에서는 이게 이제 피치카토가 되고요. 이제 통기타 용어에서는 팜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팜뮤트라고 하면 팜은 손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중에서도 손날, 이 부분으로 하현주 있죠. 여기 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기타 줄을 치면, 네, 조금 탁한 소리가 나죠. 그냥 생톤으로 치면, 이런 소리입니다만은, 팜뮤트, 피치카토를 하게 되면, 네, 이런 독특한 음의 색깔. 그러니까 여운이 길게 가지가 않죠. 바로 탁! 탁한 소리가 나오면서 진동이 빨리 멈추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팝뮤트를 하지 않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걸 이제 피치카토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보시면 저는 AMI 즉, 이세 손가락을 1번, 2번, 3번 줄에 끼워 놓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심는다, 심는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예, 갖다 대죠. 갖다 대고요. 네, 퉁기고자 하는 줄이 지금 4번 선과 5번 선이거든요. 그러면 4번 선 정도에 이렇게 갖다 대 주시고, 1번, 2번, 3번 줄에 가볍게 끼워 주시고, 심어주시고, 엄지손가락을 퉁기는데 정면에서 보시면 손이 이렇게 기울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미와시니깐요. 이 E플랫에 약간 가벼운 발에, 네, 완전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 줄을 동시에 누르는 예, 이렇게 해서 미시. 자, 오른손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저는 아포얀도라는 주법으로 합니다. 즉 줄을 퉁긴 손가락이 다음 줄에 기대게 하죠. 이렇게 4번 줄을 치고는 3번 줄에 기대게 됩니다. 땅. 5번 줄 치고 4번 줄에 기대고. 예, 전부. 그래서 팝뮤트는 이렇게 해야만 이 엄지손가락이 좀 더 분명한 소리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줄에 기대지 않고 치게 되면 음이 빈약해요. 음량이. 이게 아니고 다릅니다. 음의 강도가.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제가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되겠죠. 따다디다다다다다디다 따단단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뮤트가 끝이 났어요. 손을 들고 제대로 예, 치면 되죠. 그리고 들면서 재빨리 이 손가락이 미를 하나만 따로 눌러야 되죠.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미는 눌러져 있으니까요. 딴. 그 다음에 해머링으로 파샵을 때립니다. 따안. 그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들면 3번 선 개방현을 칠 수가 있겠죠. 이 손가락으로 쓰면 되겠죠. 또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네, 그리고 아무것도 누를 게 없습니다. 그냥 개방입니다. 6번, 3번, 2번 줄. 짜, 짜. 이렇게 해서 음을, 이건 스타카토죠. 카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카토가 들어가면 음을 이렇게 짧게 끊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스타카토. 여운 음이 길게 지속되지 않은 것, 딱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고 나서 바로 줄에 손을 갖다 대면 음이 진동이 멈추겠죠.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두 번 연달아서 짜, 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짠. 자, 여기는 이제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 반. 짜, 짜, 짠. 따라다따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짜, 짜, 짠. 그 다음에 라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라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도도 스타카토예요. 따따 따다 보다는 그냥 도시도 괜찮습니다만 도시 8분음표이기 때문에 음길이가 짧지만 스타카토 이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왼손가락 힘을 빼면 그죠? 치자마자 힘을 탁 빼버리면 음이 끊어지겠죠. 줄을 완전히 때리면 안 되고요. 줄에서 약간만 힘을 빼고 줄 위에 머무르면 그래서 스타카토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보십시오. 스타카토 안 한 것이고요. 했죠? 하지 않은 거. 네, 그래서 짜짜짠 따라라따다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라솔미 그리고 이제 B7. 자, 이 B7에서도 역시 스타카토 점이 위에 악보에 보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판서에 좀 빠졌죠. 네, 점을 찍겠습니다. 역시 스타카토를 하셔야 하는데 악보에는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이렇게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재빨리 긁어서 재빨리 스트럼을 하셔가지고 음을 끊어줘야 됩니다. 짭!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치자마자 그리고 재빨리 이 엄지가 이렇게 와서 아니면 이 바닥으로 줄을 네, 그러면서 코드는 떼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샵을 1번 손가락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이제 코드를 짚고 빨리 스트럼으로 긁어야 할 때
시작하는 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6번 줄부터 다 이렇게 긋는 경우를 꽤나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B7은 루트음, 악보에도 그려져 있습니다만 5번 선의 C죠. 5번 선인데 그냥 뭐 긁으면 되겠지, 다운스트럼으로 무조건 6번 줄부터 긁어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뭐 D 같은 경우, D7이나 그죠? D나 D마이너다. 반드시 4번 줄부터 하셔야 돼요. C도 5번 줄부터. 뭐 E7이나 E마이너는 6번 줄, 그죠? G도 6번 줄.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5번 줄부터 긁자마자 바로 긁어주면서 왼손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파로 오게 됩니다. 이 파는 1번 손가락이 B7에서 어차피 4번 줄에 누르고 있었죠. 이걸 그대로 타고 줄타기로 오면 되죠. 즉 가이드 핑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파, 솔, 시 오자마자 여기서 그냥 발에로 살짝 덮어버리면은 4번 줄, 3번 줄에서 파와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연주해야 될 이 파와 솔 다음에 시가 이 손가락 안에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짭 오면서 그리고 시 그 다음에 라, 솔, 라가 여기 4플랫에서 4 포지션부터 4, 5, 6, 7 안에 다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이제 B7이죠. 계속. 그러면 4플랫에 계속 이 바레가 있고요. 2번 손가락만 5플랫 1번 줄에 들어가면 라가 돼요. 예, 4번 줄부터 드라랑 하고 긁어줍니다. B7 나왔죠. 다시 또 B7 네, 가서 역시 5번 줄부터 주위에서 긁어주시고 아, 두 박자씩 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자, 반뮤트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솔은 4번 줄의 솔입니다. 4번 줄의 솔은 5플랫이겠죠. 그리고 E마이너인데요. 4번 줄에서 솔을 누르고 E마이너는 아시겠지만 D마이너에서 하나, 둘 오면 E마이너죠.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 3번 손가락, 반지 손가락이 4번 줄의 솔을 누르고 있는 E마이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눌러놓고 4번 줄 퉁기자마자 쿵짝이 되겠죠. 쿵짝.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퍼커시브예요. 그렇죠. 퍼커시브에서 착 소리를 내면서 리듬감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퍼커시브는 어떻게 할까요? 궁짜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4, 5, 6번 줄 정도를 때려주고요. 1, 2, 3번 줄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궁짜 그리고 짜 한 번 더 등이죠. 다시 볼까요? 궁짜 착 들어가면서 짜 그리고 다시 전체 퍼커시브예요. 전체 퍼커시브는 이걸로 네. 이 손가락으로 이 정도 면을 사용해서 6개 줄을 다 때립니다. 때리는 각도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죠? 줄의 방향에 대해서 약 45도 정도의 각도. 꼭 뭐 45도가 아니라도 됩니다만 직각이 될 수는 없겠죠. 어쨌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회전력을 이용해서 착 궁짜 착짜 탁 됐죠?
예, 그 다음에 라, 4분줄에 역시 라예요. 4분줄에라니까 어디죠? 솔에 누르고 있으니까 두칸더 가면 라가 됩니다. 즉, 7플랫이죠. 자, 여기에서 치자마자 어디까지 갑니까? 라에서 시까지를 끌고 가라. 거기 보면 이제 글리산도를 하라고 되어 있고, 3번 손가락으로 계속 기둥손, 길잡이 손가락으로 쓰죠. 딴 밀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주음, 이거는 꾸밈음이죠. 원래 음은 시예요. 그래서 딴, 뚝 떨어지는 슬라이딩, 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문자, 착자, 착, 딴,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보시면.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 자, 여덟 번째 마디는 제가 이제 판서를 하지 않았는데요. 내용을 조금 이제 바꾸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마디죠. 역시 E B7이 됩니다. 4플랫에 4번 줄까지 발에 하시고, 그 다음에 5플랫 1번 줄에 라를 눌러서, 몇 마디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 그대로가 또한번더 반복이 되죠. 쿵짜, 그리고 퍼커시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둔 채로요. 라, 새끼손가락으로 뻗으면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 퉁겨주시고, 잡아당기면 풀링 오프로 파샵. 한번 더, 따, 안, 되겠죠. 자, 정면에서 보시면, 쿵짜, 따, 띠야, 띠야,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미를 누르게 되고요. 개방현 1번, 2번, 3번 줄 E마이너. 그래서 궁짜, 퍼커시브, 짜. 그 다음에 떼버리죠. 솔. 그리고 솔짝, 시. 자, 운지 번호가 3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번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전주 마디가 되겠죠. 2번 손가락으로 도샵 하나만 눌러주시고요. 1번, 2번, 3번 줄을 이세 손가락으로 치든 이세 손가락으로 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스타카토가 있으니까 치자마자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짜자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짜자가 돼야 돼요. 이거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점 4분음표니까 한 박자 반, 따따, 따따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솔, 도샵, 미에서 짜짜 그대로 2번 손가락을 줄타기를 합니다. 손 떼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올까요? 솔까지 와야 돼요. 즉, 도샵에서 솔이면 2플랫에서 8플랫까지. 자, 여기 지금 포지션 마크를 보면서 바로 옆에까지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제 4번과 3번이 9플랫에 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E마이너6라고 하는 이제 코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마치 기저귀 빵빵 울리는 그런 효과죠. 역시 스타카토로 하셔야 돼요. 짜자가 아니고요. 짝 치자마자 바로 착 잡는 연습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끌고 내려가는 일종의 슬라이딩 효과까지 나는 것이 좋습니다. 뚜뚱 떨어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세 마디를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코스모스 이렇게 노래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향역의 전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시연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반주 부분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